작업하기 전에 잠깐 밑작업을 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밑작업 네, 수화할 때 금방 막 끝내야 되니까.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알을 낳으려고 어느 충치를 낳으려면 기름기가 빠지거든요. 그 기름기를 사료로 넣어서 다시 살을 찍은 다음에 출하를 하는 건데요. 이 참치 지금 120kg짜리고요. 지금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이 시기가 대체로 참다랑한 참치를 손님 여러분들께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저희가 서비스를 올려드린 거니까 오늘 정말 날 잘 잡으셨고요.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저희 우정 참치에서는 유일하게 강남에서 유일하게 생참치를 취급하고 있는 곳이고요. 서울에서 가장 참치 해동을 잘하는 데입니다. 참치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양질의 참치를 손님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참치 작업으로 한 거 끝나는 결국 여러분들께 부위별로 많이는 못 드리더라도 부위별로 좀 조심스럽게 다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머리 참치가 아무리 커도 머리가 하나면 역시 머리살 드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저렴한 가격에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머리살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kg짜리인데 굉장히 머리가 튼실합니다. 이 머리 드시면 제가 참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마살 가마살로 좀 서비스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머리 드실 생각 있으면 저한테 죄송말 주세요. 네, 준비해드릴 거고요. 참치는 제가 지금 작업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참치 작업하면서 부위별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참치에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뱃살은 이제 블레이드였고요. 쭉 보시면 네, 뱃살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하프라 이쪽 등살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참치입니다. 참다랑은 지금부터 한 4월달부터 6월까지 철이거든요. 한번 찾아서 드셔보신 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중도로살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껍질에 가까운 쪽이 기름기가 많은 쪽이 좀 분홍빛깔 나고요. 뼈에 가까운 쪽이 좀 빨간빛깔 나거든요. 다시 드셔야 맛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갈비살인가 참치 갈비살인데 저희가 이거 숟가락으로 긁어서 손님 여러분들께 이제 서비스로 더 올려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거 드시고 일본에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내가 숟가락 긁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갑자기 머리살 드신 분 안 계세요? 저렴한 가격에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발라드리고, 예. 가마살도 서비스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치가 아무리 커도 머리는 하나죠. 쌍두상 있어도 쌍두상은 없습니다. 안 계세요? 머리살 드신 분? 갈비살이고요. 그 다음에 가마살을 좀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못 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뱃살 작업을 할 거고요. 그 전에 가마살. 손님들 맨날 가마살 가마살 찾으시는데 진정한 가마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가 작업하는 참치는 120kg짜리 3일 전까지만 해도 태평양 아파트에 자유스럽게 뛰어놀던 아이고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가마살인데요. 네. 마블링도 굉장히 좋고요. 이 가마살을 머리살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서비스로 한 4점 5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는 정말 귀한 겁니다. 머리 오케이. 머리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콜. 머리살 매진 됐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살 우연히 뱃살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뱃살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뱃살 120kg 참치에서 뱃살 이거 딱 두 종류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배꼽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뱃살 같은 경우는 이쪽을 뭐 5도로, 주도로, 세도로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뱃살이고요. 이쪽은 이제 등도로살입니다. 저 등도로살이고요. 네. 마블링. 이 같은 경우는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희가 숙성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숙성 참치도 굉장히 맛있게 드시지만 이 생참치랑은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날도 그대로에 한 점 드시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치를 좋죠. 네,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가마살 이거를 갈비살 먼저 발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제 말씀이었으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가마솥이에요. 이거 가마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쪽이 해외 만난 뱃살이거든요. 뱃살인데 이쪽이 배꼽도로 쪽이에요. 배꼽도로 쪽 이쪽이 주도로 무도로 쌀 무도로 주도로 감사합니다. 이번엔 여기 좀 똑같다 보이네. 똑같은데요? 뱃살이 일단. 네, 머리 펴졌죠. 네, 머리 펴졌습니다.